저는 저기 남양주입니다. 남양주. 예, 어제도 마찬가지로 고수 싣고 음성으로 올라왔다가 음성에서 거기 뭐냐 다트 싣고 새벽 4시 반에 이천 하이닉스에 내려주는 거 하고 새벽에 내려주고 나니까 한 5시 되더라고. 생각보다 5시 반 정도 된 것 같아. 5시 반? 조금 넘어갔네. 한 1시간 정도 걸렸는데 뭐 하이닉스 들어간 거 저번주에도 저번주인가? 얼마 전에도 한번 들어갔었는데 하차가 생각보다 빨리 돼서 이번에도 잡았습니다. 하이닉스 하면 사람들 아무도 오퍼를 안 잡죠. 근데 한번 해보니까 생각보다 하차가 빨라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가는 거 다트 하고 그리고 이천에서 내리고 이제 좀 나오니까 한 6시쯤 됐는데 7시 상차해서 여기 남양주 GS 물류센터 가는 거 떠가지고 또 그거 한발이 하고 지금 시간 8시 58분입니다. 벌써 아침에 한발이 했죠. 지금 이제 남양주 올라오면서 또 포코를 봤어요. 남양주에서 용인 내려가는 거 용인 가는 가구심 시리로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요거 하면 지금 벌써 시내발이 오전에 두 발이 있지 않은 겁니다. 아, 간만에 새벽발이 한 발이 했네요. 요거 하고 이제 또 콜을 봐야겠죠. 이제 뭐 한 2.3km만 가면 상차지 가는데 콜에도 운행만 돼 있더라고요. 수작업은 뭐 다 상하차 다 해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요 나름 괜찮게 가는 것 같습니다. 아, 요즘부터는 날씨에 지금은 좀 온도가 많이 내려가서 좀 시원한 편인데 요즘 같은 날씨에 상하차 하면 와 어제도 꽃 씻는다고 진짜 더워가 죽을 뻔했습니다. 옷 다 베리고 막 땀 범벅 대고 이런 날씨 수작업 참 별로죠. 근데 뭐 상하차에 다 해준다니까 뭐 땡큐하고 가고 있습니다. 자 신호받았고 요거 하면 뭐 한 11시 좀 안 되겠나 싶습니다. 11시에서 10시 반에서 빨리 상하차 뭐 가구도 큰 가구가 있고 잔잔한 가구들이 있는데 큰 가구들인 경우에는 상하차도 금방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나는데 어떤 가구일지 좀 궁금하네요. 막 농 같은 거 막 크다란 농 이런 거 싫으면 진짜 대길이네. 네 개 싫으면 뭐 차에서 반 이상 차니까. 근데 뭐 잔잔발이 막 이것저것 다 싫어버리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. 근데 뭐 운송사 이제 아전소에서 말하기는 한 20분 정도면 상차 끝날 거예요 라고 하는데 한번 가봐야겠네요. 뭐든지 현장 가서 눈으로 봐야 됩니다. 봐야 알지. 뭐 눈으로 보기 전에는 뭐라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. 항상 좀 난해한 했던 상황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.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. Let's get it. 출발했습니다. 물건 상차한 데 한 15분 정도 걸렸네요. 알바생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오늘 여기 차가 두 대가 배차되나 두 대가 왔는데 먼저 오신 사장님은 막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사장님 그 왜 도와주십니까? 콜에 뭐냐 운송만 돼 있던데 수작업 해주는 걸로 돼 있던데 왜 도와주시죠? 그러니까 아 여기 저 사장님은 여기 자주 들어오게 돼가지고 좀 친해져서 그냥 그대로 주신다 하더라고요. 아 네 그렇습니까 하고 한 반 정도 실었더라고요. 반 정도 실었길래 아 저 차 실고 나서 내시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한 명이 뛰어오더만 사장님 요 차요 창고 안으로 넣어주세요 하길래 창고 안으로 넣었더면 거기 알바생들이 한 대여섯 명 한 일곱 명 많더라고요. 걔들이 우르르 박스 그냥 우르르 실더만 한 15분 됐나?
제가 9시 4분에 도착해서 차 놓고 9시 한 6분 정도 10분 걸렸네. 10분 후우우우 씻더만 아직 공간이 좀 남았길래 아 선생님 다 실었습니까? 하니까 다 실었어요. 출발하시면 됩니다 하길래 아 예 알겠습니다 땡큐 바로 출발했죠. 아직 뒤차는 먼저 온 차는 지금 상차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. 아 좀 미안한 감이 조금 있네요 그래도. 근데 뭐 이또 어쩌면 복불복입니다 복불복. 제가 먼저 왔으면 제가 저도 씻고 있었겠죠. 그리고 저 박스 안에 의자가 한 개씩 들어있는데 엄청 가벼워요. 엄청 가볍게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 개 한 5-6kg? 수량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. 그냥 출발해요. 뭐 인수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출발하시면 된다네. 주소만 받고 출발하라. 아무튼 저는 안전하게 용인까지 레스길이 되겠습니다. 용인까지 77km 나오네요. 도착하면 10시 한 반, 내리면 11시 한 반. 오전은 끝나겠네요. 거기서 밥 먹고 해야겠네요. 자, 가보겠습니다. 레츠기! 아,